경기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시 군들이 공무원을 동원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단속은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전단지에는 덥다, 나도 덥다, 하지만 마스크는 벗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화성시가 지난달 24일부터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상점에 들어가 점주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마스크 착용을 당부합니다. 숨이 너무 차가지고 벗으면 이제 난감할 때도 있고 사람들 눈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착용을 해야지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고통을 감수하고 있어요. 화성시의 경우 공무원 20여 명을 동원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스크 착용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뤄집니다. 실내에서 간혹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시민을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계도 활동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담배를 피거나 식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벗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화성시는 다음 달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은 부담이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불편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